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개의하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 중요한 사회권은 중요한 것은 사회권은 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양 간사 간의 협의를 더 촉구하고 위원장실에 있다. 그것을 회의의 거부로 봤다. 그 해석 자체가 저는 다수에 의한 그 횡포로 비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초 그 계획된 그 회의에 그 이후에 발생한 그 참고인 포함시키자, 또 어떤 그 대통령의 갑작스런 그 일본 일정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더 진전된 그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조정을 위한 그 과정은 좀 필요했다. 그것을 일방적 해석으로 거부로 보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결국 다수를 믿는 입법의 독재적 성격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국민 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회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고, 오늘은 1차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